소득 양극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손에 쥡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전주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6월. 사람들은 그를 허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직원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뭐 상금 뭐 얼마 있는지 따로 이거 막 말해요. 근데 그럼 액수가 되게 컸어요. 몇 시였지 뭐 이런. 순간에 뭐 벤츠 끌고 오고 뭐 4,5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오고 뭐 금팔찌 뭐 한 2,000만 원짜리 차고 오고 해가지고 자기는 뭐 돈 찍어내는 ATM입니다. 회식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그냥 뭐 한 200만 원 현찰로 그냥 모니터에 이제 술 맥주 뿌려가지고 딱 모니터에 붙여놓고 100점 나오면 가져가게 해주겠다. 술도 한 병에 10만 원씩 낼 테니까 하라고. 진짜 한 병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네. 언제부턴가 벼락부자가 된 이들은 가상화폐 덕을 봤다고 말합니다. 돈만 넣어놓어도 며칠, 몇날 며칠 안 보니까 그냥 돈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3천에서 바로 억대로 뛰어가지고 헛비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10억 좀 넘겠습니다. 수사 말아봐, 별로 없다니. 가상화폐로 벌었다며 클럽에서 5만원권을 뿌리는 이 영상은 진실 여부를 떠나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성공 신화로 굳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은 그냥 그런 것들 수상도 하고 이것저것 상을 많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필리핀 거래소, 태국 거래소, 베트남 거래소를 자기네들이 열겠다고. 부자로 가는 길을 인도한다던 가상화폐 거래소. 허 대표의 장밋빛 약속은 코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혹할 만합니다. 2017년엔 비트코인 하나에 2천만 원이 넘었고 코인 좀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는 300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까지 널뛰다가 최근에는 1,2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은 무려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양한 가상화폐들을 상장시켜 파는 이와 사는 이 사이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받는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가치 있는 가상화폐들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허 대표가 세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주 중심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무하던 직원만 30명. 카페형 거래소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래소와 좀 틀리게 오픈형 거래소였어요. 실제로 많은 코인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 코인 소개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 이 거래소가 잘 돌아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전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긴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초대된 고객들에게 히트코리아는 누구나 혹할 만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코리아. 유명 코인들의 거래는 물론이고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 투자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13만 원 하던 이더리움을 단돈 5만 원에 파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파는 금액보다 싸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70원에 파는데 30, 다른 거래소에다 갖다 팔면 30원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70원 주고 히트코리아에서 사는 거예요? 저희 히트코리아라는 거래소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코인, 뮤토코인이라는 이제 코인을 자체 코인으로 발행했는데 히트코리아가 내놓은 가장 솔깃한 제안은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화폐, 뮤토코인이었습니다. 뮤토코인이 배당형 코인입니다.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면 나오는 수수료의 50%를 뮤토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매월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뮤토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나오는 거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허 대표는 이 뮤토코인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해 방문객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서 뮤토코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뮤토코인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허 대표는 직접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왔어요, 여기를? 일주일에 세 번? 아니, 히트코인 하면은 그거 하면은 돈 막 열차가 뛰네요, 요즘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나다가 나중에 이름 끝났어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끌고 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그래도 투자하면 큰돈 번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하신 거 믿고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안겨줄 것 같던 허 대표의 약속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전주 한옥마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뮤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걸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직 거래소 직원은 우리에게 히트코리아가 진행한 이벤트에 비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의 다 사기라고 보면 되죠. 공지 올라온 이벤트 다. 네. 다 이제 뭐 내부잖아. 네. 간혹 가다가 근데 의심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투자자 한두 명씩 떼어놓고. 2,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무료로 나눠준 행사의 당첨자는 알고 보니 직원들이었습니다. 당첨자 이메일, 뭐 계정을 발표합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모두 직원들입니다. 허 대표의 지시로 직원들은 당첨자 행세를 합니다. 히트코리아 카톡방, 투자자 카톡방에서 당첨자인 척 뭐 인증을 하죠. 내가 뭐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식으로. 10배 가까이 오른다던 뮤토코인은 히트코리아 거래소에 상장 후 큰 폭으로 하락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코인을 구매한 고객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1억 5천까지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 위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이 이제 지인 지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서 2억 한 5천 정도? 80분에서 거의 9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이 입은 금액만 피해액이 20억이 넘어갑니다. 히트코리아 주소로 공개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 MBC 피디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체가 지난 4월부터 입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히트코리아의 허 대표는 고객들이 사들인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맡겨둔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계좌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공지는 띄웠지만 언제 어디로 가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던 그 허 대표가 말입니다.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어서 고급차를 타고 돈을 물쓰듯이 하던 허 대표.
저희는 허 대표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허 대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측이 소개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전주 출신의 성공한 벤처 사업가. 수상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부동산 부자네 유명한 사람이 전주에서 유진에 막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 부동산 업계에 있었다던 허 대표. 2017년 무렵 그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개업하기 전에 전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2년 전에. 그의 사업은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갖고 네. 몇 개월 하나라. 네. 직장은 직장을 못 주니까 하기를 넘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허 대표가 성공한 사업가로 보인 건 수상 내역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에서 사회경제부문 대상을 받으셨네요. 글로벌 자랑스러운 팀을 위한 그래서 국회의원상까지 수상을 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으니까 저는 뭘로 받았어요? 뭘 운영하면서 받은 거예요? 히트코리아를 그 오픈을 하면서 그런 상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몇 가지를. 히트코리아 허 대표이사가 사회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허 대표에게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해당 법인의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홍보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인에서 몇 개를 내가 이렇게 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강남도 큰데도 나는 이제 홍보를 전문가고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돈은 등에 걸어놓는 거니까 상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상 받게 해드려도 그 영상을 틀고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나가야 되니까 광고비로 따져도 최하 500이거든 최하가 그렇게 상위자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300으로는 웬만한 상위위원장 상도 받지 못해. 받으려면 상위위원장 받고 상임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주는 그 상은 허 대표도 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검증 절차는 밟은 걸까? 해당 상임위원장은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그 단체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매년 각 상을 각종 직능단체 무슨 뭐 소비단체 여러 사람으로서 그거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주는 상인데 거래소가 정식 오픈하거나 거래소가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상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만들어버린 기폭제가 됐거든요. 피해자들은 수소문 끝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어? 서씨, 허 대표 차인데? 어디? 맞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거요. 네, 허 대표 차 맞아요. 네. 어느 거? 저기? 제스클래시요? 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을 그때 본 거예요. 새 보금자리에 거래소 간판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허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쪽동안에 공지사항을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우리 이 회사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에 몇 천이 들어가요. 내가 먹고 도망가려고 쓰면 이미 먹고 도망갔고. 우리는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그 코인을 줘야지. 그거 내 거잖아요. 그걸 강제하는 거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요?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으로 정식으로 저한테 우리 회사를 전화를 하든 해서 일정 잡아서 오세요. 강제 환불은 뭐 말싸움 뭐 말꼬리 말꼬리가 아니라 인터뷰를 요청하자 허 대표는 자신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은 뭐 운영자들이라든지 대표 이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부분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뭐 고객 돈을 뭐 빼돌리고 뭘 하고 이것은 저는 뭐 부끄러움은 없어요 사실. 히트코리아에서 근무하셨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타 거래소나 다른 곳에서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고객분들한테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판매를 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출금도 불가능했었고. 모두 23종류의 가상화폐를 상장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존재했던 코인은 다섯 종류, 나머지 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코인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코인도 있고요. 일부는 없었던 코인도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게 없던 코인을 했던 이유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얘는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하고 그냥 진짜 ATM기 아니면 정신 어떤 갑을 하면서 그냥 욕을 항상 해요. 투자자들이. 야, 니들이 감히 나를 욕을 해? 안 되겠네. 이 씨는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 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허 대표의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투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월급쟁인데 3개월 동안에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한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사를 가려고 여기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이유도 그거거든요. 당장 살던 집을 내놓고 변두리로 이사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 천만 원은 36만 원이 됐고 이마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 감원 이사로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다 사기친 거예요. 허 대표는 피해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 말일 날부터 출금해서 나가자. 네. 왜? 우리도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7월 말부터는 막아놓은 출금 계좌를 풀어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계세요. 거래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부터 고객들이 돈을 찾을 수 있게 한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허 대표에게 사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일이 널리 알려져 허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략 200여 개. 거래소를 세우는 데는 특별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래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량한 거래소들은 교묘하게 작전을 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 설명회. 모여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6개월을 했더니 요 100만 원이 3,300만 원. 요 3,3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더해서 1년을 꼬박 채웠더니 이게 4억이 되더랍니다. 세상 쉬운 게 거래소를 통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4살짜리 애한테 보여주면 4살짜리 애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듣고 수익을 내요. 원숭이한테 보여주면 원숭이가 설명을 한 번도 못 듣고 수익을 냅니다. 상대가 못닦아야 이러면서 만나고 전쟁에 나라를 구하자는데 뒤에서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못 받으신 줄 알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예측 불가능한 가상화폐 시장. 위험이 작은 거래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비다 위메이크 굿 비트.
국내 코인 시장은요. 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몇백 배, 몇천 배가 튀어 있고 그거는 전부 다 누군가가 잃어야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투기판인 거죠. 출금을 정지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등 사기 거래소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것이 돈 냄새를 참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사수신이나 방문 판매나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업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래소가 아닌 다른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이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모금을 통해가지고 자기 눈앞에 한 100억 개 있는데 그걸 과연 가만 놔둘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닌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거래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일명 솔루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거래소를 가입해서는 무조건 넣은 거라. 못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많고 적고의 차이라는 것이지. 이제 거래소라는 게 원래 이제 수수료잖아요, 원래. 네. 수수료는 생각하지 마. 중소거래소가 수수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네. 중소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로 어떻게 해? 못 벌어. 거래가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수수료로 운영합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많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귀띔합니다. 거래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직접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거래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난 4월 말, 사흘 동안 은행 두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0억 원을 인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현금 찾아달라는데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래량이 있다 보니 이제 물건이 사는 자 같죠. 무슨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돈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사업상 자격 뜨겠다고 남자가 10억 원을 인출한 계좌는 거래소 법인 계좌였습니다. 점검을 이유로 뭐 좀 며칠 닫아놨다가 또 열렸다가 이랬어요. 그때는 뭐 다른 데로 다 그러니까 뭐 괜찮겠거니 했는데 계속 점점 기간이 늘어나고 또 횟수도 잦아지고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인출 자체가 며칠이 걸려도 안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남자가 돈을 인출한 직후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10억 원은 고객들의 예치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거래소품 닫고 그냥 나 도망간 거잖아요. 돈을 다 들고. 우리가 거래를 해서 뭐 손해를 봤다, 설거지 당했다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이거 돈 들고 튄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죠. 안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투자 유치 석 달 만에 잠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191명이고 총금액이 110억 정도가 피해 신고 금액이에요. 돈이 지금 이제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다 이래저래 소비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또는 다른 형태로 빼돌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씨 부부의 예치금은 6천만 원. 부부가 직장 생활 틈틈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막상 장보가 없다고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속 모아둔 돈이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뭐 저희 분노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당 거래소의 이름은 인트비트. 방송을 통해 유망 거래소로 소개된 업체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투자자와 유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신생거래소 인트비트. 이 거래소가 내놓은 전략은 이른바 청약제도였습니다. 구매를 한 게 아니에요. 코인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청약에 참여한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분배를 해주고 이 분배가 일어나면은 코인 상장을 앞두고 고객들이 각자 예치금 형태로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맡긴 돈의 비율대로 코인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예치금이 많을수록 가져가는 코인 수도 많아집니다. 청약을 많이 돈을 청약할수록 많이 배당을 받으니까 있는 돈을 다 청약을 한 거예요. 상장만 되면 코인 가격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인트비트는 입금과 출금을 막아버린 거예요, 코인에. 다른 거래소에서는 버젓이 잘 판매되고 있고 입금 출금이 잘 되는데 여기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서 물량이 실질적으로 다른 거래소는 다르잖아요. 돌고 있는 물량이. 여기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잖아요. 타 거래소와 연동이 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입출금을 모두 막아놓는 일명 가두리 펌핑.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 새로 생긴 거래소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가격 펌핑이죠.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된 거래소 중에 하나가 10원짜리를 4만 원까지 올리는 곳이 있어요. 4,100원이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 열광을 해요. 우리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마켓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조정에 참여한 해당 업체는 신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이 코인을 올려줘, 가격을 올려줘. 얼마까지 올릴까요? 그러면 한 두세 배 올려줘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 원까지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제공한 계정을 사용해 코인을 사고 팔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직접 차트를 이제 글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셨었고.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 자기네 거래소에 좀 더 마케팅 효과가 클 거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게다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시세 조작을 하는 것도 엄청 잘못됐지만 문제는 최소한 그걸 할 거면 자기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자기들 돈도 안 썼어요. 제가 압수수색 할 때 같이 따라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안에 DB를 보니까 원화가 없는, 그러니까 입금된 원화, 통장에서 입금된 원화가 아닌데 지들이 만들었어요. 그냥 원화를 컴퓨터상으로. 그러니까 가상화폐 아이디,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그 가짜 아이디에다가 가짜 원화를 넣은 거예요. 가격 조정에 참여한 업체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있으면 뱅킹을 다 쓰잖아요. 숫자가 찍혀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돈으로 인식하죠.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이 없는데 숫자만 찍어놓은 거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코인도 가짜. 원화도 가짜. 그냥 숫자죠. 가짜 돈과 가짜 계정으로 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세 조작. 고객들의 예치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시세 조작을 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히려 드물다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이 아직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기도 어렵고 또 거래소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득을 본 건 신밖에 없어요. 신가 일단 돈은 안 움직였잖아요. 돈은 받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인데 혼자 그냥 뭐 쇼를 한 거죠 사실 신 입장에서는. 코인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인트비트가 운영하던 법인 계좌는 총 3개. 대표는 해당 계좌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출금 요청이 오면 출금을 해주던 계좌는 생활금고인데 그 두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상에서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했었고 약 두 달간 대표 이름으로 출금한 금액은 무려 8억 원이 넘습니다. 자기 본인 개인 계좌로도 최소 뭐 4억 이상 되는 돈이 유출이 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략 뭐 1억 5천 가까이. 심지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고액을 출금한 이들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표와 사실혼 관계라는 유모 씨였습니다. 거래소 피해자들은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대표가 주변인들의 명의를 사용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모 씨는 취재 요청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요금은 1번. 호출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고객의 예치금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인출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명 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투자금과 예치금을 법인 계좌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입금과 동시에 거래소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위 말하는 벌집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벌집 계좌는 법인 계좌를 이렇게 밑을 쪼개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벌집 계좌로 들어간 돈의 소유권은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규제도 없다 보니 그 예탁금을 그냥 자기들 법인 계좌에서 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마음대로 해도 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거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 대표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재판 전에 이제 공소 사실에 관한 신 대표 측의 입장이라든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사건에서 제가 현직 검사 때도 그런 얘기를 뭐 방송 기자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재판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 방송에 내보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 현재 수임료 현금 8천에 성용보수 1억 2천에서 2억 짜리 썼어. 장관 변호사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장관 변호 부장검사 출신 중간 변호사 한 명에 서울대 출신 두 명, 고대 출신 고대법대 출신 한 명 해서 총 4명의 변호인단 가지고 있어. 뭐 웬만하면 사기지. 범죄주의 다 들어. 쟤 인정하냐면 다 인정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자기는 쿨하게 인정했다. 자백했다. 또 돈도 있다. 변호사는 드림팀 고용해버리고. 그러면 뭐 길어봐야 3년 짧으면 집행유예인데 몇백억 땡겨 집행유예 할만하죠 솔직히. 장 씨 부부가 하루아침에 잃은 예치금은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직장생활 뭐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모아둔 돈이죠. 엄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핏눈물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웠으면 좋겠어요. 거래소가 문 닫기 직전까지 신 대표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믿고 기다리시면은 아마 네. 6월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전거래까지도 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이 모두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처벌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지대로 알고 범죄자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것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잘 다루고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20, 30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야말로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황금 사다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 24살의 강 씨. 그는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상화폐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거래소에서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가격이 막 몇 배씩 오르기도 하고 엄청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16,000원 정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38,000원까지 올라가고 두 배로 오르는 데는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코인 투자 관련해서 평소에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운이 좋았다면 사기를 당하진 않았겠죠. 강 씨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붐이 불었던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모아둔 군적금이랑 군인 월급으로 받았던 돈들 모아둔 거를 투자를 했죠. 300만 원 내외였어요. 1,0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한 4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2,000만 원이 되고 또 하루아침에 2,000만 원이 1억 원이 됐죠. 이게 숫자가 딱 있는데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통장에 무슨 돈이 이렇게 있지? 가상화폐 투자는 신세계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 빚 다 갚는 거였고 또 더 잘 돼서 뭐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도 되는 거고 또 뭐 공부할 때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럴라는 목적이었죠. 마이너스 84%. 그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거래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거래소인데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 그냥 서버를 내리고 잠적을 했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찾아가 봤는데 약 4월, 3월 그 사이에 닫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가상화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억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이게 희망 빛? 뭐라 해야 되지? 기회? 내 상황을 타개해줬으면 좋겠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유독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높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청년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누구는 뭐 10만 원 넣어가지고 뭐 1억 뽑는 사람 있다고 그러고 성공기들 많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뭐 몇십억 만들었는데 250만 원 가지고 44억 받는 거. 솔직히 막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벌어달라면서 박탈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도박인 거 알고 투심으로 들어온 거고 솔직히 또 나쁜 마음으로 보면은 코인이 많이 알려줘야 우리가 매집해놓은 걸 나중에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덤핑을 하고 난 돈을 벌고 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죠. 2030 세대들은 뚜렷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에 가상화폐에서 대박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20대가 보기에는 그 386 세대들 소위 그들은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은 이제 부동산은 사실 거의 뭐 불을 읽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런데 이제 월 평균 300씩 받아서 내가 이 직장에서 20년간 일해봐야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나? 못 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나? 돈이 없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주식? 뭐 이거는 소위 말한 기관들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코인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여기는 뭔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던 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피해자 구제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개개인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시간 날 때 나서서 방문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도 수집을 하고 문제 있는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고발하기도 합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업무 시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저희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온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밤새 태어나 있어요. 6시 다시 하러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누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가상화폐 시장. 지금으로서는 사기 거래소를 피하는 방법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형태의 자극적인 말들로 투자자를 현혹을 해요. 그 자극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이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금을 보장을 한다거나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엄청나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자극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요소거든요. 돈을 맡겨놓은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투자자도 계세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돈만 챙기고 갑자기 문을 닫는데 돈은 물론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스타뷰사 철거금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거래소의 사기 수법은 진화했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 규모나 좀 투명한 어떤 보호 장치들을 구비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좀 허가를 해준다거나 신고 제도를 마련을 했다면 좀 그런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은 아예 진입을 못할 텐데 이제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운영 자금이 모자르니까 회원들의 예치금을 유용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쌈짓돈, 전셋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부부의 소중한 재산, 가상화폐 거래소에 맡겼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그 돈들에는 피해자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를 친 거래소들은 한몫 챙겨서 사라졌고 사라진 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상화폐나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현재 불안정하고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나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도 거의 없는 셈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내년 6월까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각 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에 경고등을 켠 것입니다.